쇼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렇죠? 하이브리드 파토쇼. 파토쇼예요. 파토쇼. 제대로 오늘 파토의 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파토. 파티 앤 톡. 그럼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진 기자님들도 계시고. 지금 외국 150여 개국 정도에서. 그럼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기자분들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작가님들. 네. 핸드폰이라도 후레쉬 좀 터트려주시고요. 네? 라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빨리 찍어요. 네. 빨리 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이브리드 파토쇼 힐링 킬링 이스 달링까지 모든 걸 함께할 주인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공개를 하나요? 예. 어떻게 공개를 하실 거죠? 최민 씨. 네. 우측 위를 바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네. 엠블랙!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엠블랙의 검정색 벤이 타이어 갈아야 되겠어요. 도착했는데 누가 가장 먼저 내릴지! 야! 엠블랙의 리더! 승호! 멋진 남자예요. 지금 150여 개국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지금 후레쉬를 연방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십니까? 엠블랙! 지금! 얼마나 살아있어요. 자, 외국 기자분들 오셨는데 외국어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땡큐! 길어요. 세 번째! 엠블랙! 이준! 이준 씨 지금 오늘 등장하자마자 지금 돋보이는 게 얼굴 양쪽 볼에 여드름이 양 볼에 피곤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럼 이거 보실지 몰라 치실 것 같다 형들 성덕 씨 지금 외국 기자들한테 역시 안정된 포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엠블랙과 저희가 다 모셔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올드 케이팝을 시작을 해야겠죠. 매니저님, 차를 빨리 좀 빼주세요. 예. 네. 잠깐만요. 미르 아니에요? 미르가. 있어봐. 미르네, 미르. 미르예요? 미르. 올드 케이팝! 배우 다음 포즈. 3. 공통 3이에요. 네. 예. 예능 하시는 분들은 레드카펫 어떻게 밟는지 아세요? 자, 그럼 부름 제가 부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대한민국 예능계의 최고봉. 부름 씨가 입장합니다. 진행. 박수를. 맞아. 레드카펫 당당하게 밟았으면 좋겠어. 그럼 엠블랙 다시 입장해 보죠 저희. 네. 가수 스타일로. 멋지게 그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최고의 그룹 엠블랙이 등장합니다. 네. 올해 각종 차트를 휩쓸고 있는 엠블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준 씨 첫 포즈는 뭐죠? 자,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 셋. 뮤직, 보이스, 리브, 댄스룸, 퀄리티. 이거야. 마지막에 엠블랙. 저희가 그 엠블랙의 스모키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볼 수가 없죠. 특히나 엠블랙 하면은 정말로 앨범을 낼 때마다 유행시키는 춤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행시켰었나요? 이거를 안 볼 수가 없죠. 자, 음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뭐야? 스모키 골라주세요. 모르겠다. 아니 이준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 갔다 이쪽으로 하면 다 진짜 어디 가지 모르겠어. 자, 오늘은 엠블랙의 5주년 엠블랙 데이 맞아서 엠블랙. 스모키가. 아니 이준 씨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셔? 야 어디야? 자 아닌데? 지금 아야 이거 아니야? 엠블랙의 신인 멤버 이준이 이거 맞아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야? 여기야. 야. 아니 원래 이렇게 자기 파트 가사만 외우고 있죠 지금? Let's go. 야 잘한다.
이걸 왜 어떻게 리액션을 근데 제가 굉장히 유독키는 한 분이 아 이준 씨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대단했어요. 네 명한테 이거 아니야라고 아니 다 맞추고 이게 혼자만 자기 혼자 틀리면서 야 이거 아니잖아. 아니 이준 씨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셔? 야 어디야? 자 아닌데? 지금 아야 이거 아니야? 아니 저는 진짜 안무를 정말 잘합니다. 원래 굉장히 영특해요. 알지? 네. 자 지금? 오늘은요 네.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뭔가? 오늘 무슨 데이인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데이들이 있죠. 김데이. 죄송합니다. 이런 거 좋아요. 네. 오늘 무슨 데이인지 아세요? 엠블랙 데이 뭐 이런 거. 오늘의 엠블랙 데이입니다. 영특 밑에 자막 좀 영특하고.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네. 오늘을 엠블랙 데이로 맞이해 주시고요. 그렇죠. 네. 엠블랙이 2009년 10월 15일에 데뷔를 해서 올해 벌써 5년 차가 차요.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럼 이제 거의 중견 가수죠. 지효가 생각할 때 우리 엠블랙은 네. 몇 년까지 함께하겠다. 2015년에서 6년 넘어갈 때쯤에 한번 주춤할 겁니다. 왜냐면 왜요? 형들이 군입대를 그렇죠. 네. 주춤했다가 기다려야죠. 이제 2017년에서 8년 정도부터 네. 이제 한번 앨범을 내보고 예. 반응을 보고 네. 해체할지 계속 갈지 네, 그거를 이제 한번 보겠죠. 아주 디테일합니다. 네. 요 안에서 엠블랙 게임 끝나고 이제 들어가면 파토쇼가 파토쇼 파토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엠블랙 디테일 본격처럼 시작합니다. 시작 하이브리드 파토쇼 올 더 팀파 야! 자, 오늘은 엠블랙과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예, 오늘 그 엠블랙 하이브리드 파토쇼입니다. 파토쇼. 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실 지금 어떻게 모유 수유하시는 거예요? 자세가 지금 아니 예준 씨 요즘 좀 성장했어요. 좀 혼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뒤틀어 뻗쳐. 뒤틀어 뻗쳐. 뒤틀어 뻗쳐. 네. 이렇게 엠블랙이 무대에서 막 강력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또 인형들을 좋아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엠블랙이 올해 데뷔가 벌써 5년 차예요. 네. 저희가 엠블랙의 기억을 모아서 5년간의 발자취를 저희가 영정으로 네. 준비했는데 우리 감독님들이 이거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자,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엠블랙의 5년간의 영상집 지금부터 VCR로 함께 보시죠. 와, 이거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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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지효 씨 수염이 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블랙의 리더와 동기관념을 맡고 있는 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블랙의 메인보컬과 수염을 맡고 있는 지호입니다. 엠블랙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그냥 이준입니다. 랩을 맡고 있는 천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블랙에서 랩과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미래입니다. 진짜 어색해요.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미구 지금 우는 거야 지금? 조금만 더 공을 달렸으면 되는 저희 승호는 약간 좀 할아버지한테 살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승호씨의 충격적인 변화가 전쟁이다. 저 때가 지금보다 몇 킬로 정도가? 한 13킬로 정도. 13킬로? 네. 전쟁이야로 1위를 차지합니다.
하나, 둘.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엠블랙이었습니다. 아니, 미구 씨! 아니, 유리 씨! 어때요? 이거 5년 동안의 이 모습들을. 1집 때부터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되게 뭉클하네요. 저땐 참 많은 걸 몰랐을 텐데 그쵸. 지금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네. 가장 세상에. 많이 한 게 어떤 건가요? 주로 분야가 어떤 분야? 이 가요계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장인가요? 자갈치 시장 같은데요. 이런 거에 지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미르가 분위기 메이커가 뭡니까?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미르입니다. 아, 분위기 메이커. 자, 뭐 분위기 메이커 계속해서 맡아주시고요. 네. 자, 엠블랙 대 백과사전 첫 번째 이제 키워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의 엠블랙의 모습은 저희가 지금 잘 봤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 습관이? 정말 대단한 습관들을 많이 포착을 했습니다. 예. 자, 습관에 관한 브이쉣 함께 보시죠. 나왔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혀를 진짜 잘 돌려요. 와. 자, 쪽팔랑 씨. 너무 쪽팔랑인데요? 야, 다리가 어떻게 벌려야 돼요? 어머머. 아니, 그 다리 사이 인대가 좀 늘어났나요? 자신감이죠? 남자 자신감. 입술 쌍쌍. 요게 좀 버릇이에요. 지호 씨도 알고 있었나요, 저거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연기할 때 많이 나왔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준 씨 속. 맞아요, 맞아요. 지호 씨. 맞아. 어떻게 알았지? 아니, 손가락.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아버지? 손가락에 쥐가 났나요? 저, 왜 저렇게 되지? 미르 씨! 가장 할 말 없을 때, 일단 들어놓고 보세요. 미르는 그냥 누워요. 일단 눕고 보세요. 잘 누워, 잘 누워. 네. 그 아무 데서나 근데 눕고 누워요, 일단 눕고 자연인인가봐요. 그냥 누워. 천둥 씨 없어요. 없어요? 자, 천둥 씨가 없나요? 천둥 뭐야? 없어. 예. 잠깐만요. 천둥 씨가 정말로 지금 습관이 없나요? 와. 저는 패턴이 항상 달라요. 저는 집 갈 때도 항상 오늘은 저쪽 길, 오늘은 이쪽 길. 항상 새로운 걸. 아, 다양하게 길을 가시고. 네. 진짜 모를 사람이다. 승호 같은 경우는 발을 좀 많이 벌려서 저희도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좁아요. 몸이 제가 더 큰데 네. 계속 밀리고 있어요. 어깨도. 아니, 혀는 왜 그래, 혀는?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이게 두꺼운데. 네. 이게 자꾸 말라니까 수분을 이렇게 자꾸 넣어줘요. 근데 침을 많이 바르면 트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입술이 안 트여요. 침이 적응이 됐구나. 네. 지효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입술을 이렇게 만지는 버릇이 있어요. 네. 약간 이렇게 이게 뭐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건가요? 무슨 준비? 아니 뭐 이제 입술을 이용할. 아, 방금 이제 유령의 한 장면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연기 어떻게 하지? 아, 연기 중에? 네. 연기 중에도 연기를 까먹어요. 중년기를 해야 되지. 제가 좀 한번 만들어요. 네. 어때요? 어때요? 느낌이 되게 좋네. 네. 저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제가 되게 커요. 네. 오. 오. 아, 순대 허파. 그죠. 힘없이 이게 춤. 저도 한번 만들어봐요. 이렇게 해요. 좋아요? 좋아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호 형의 가장 큰 습관이죠. 네. 노래 차에서 노래 틀어요. 네. 그러면 한 네 마디 지나잖아요. 지호 형 보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신기했을 때는 노래를 막 그냥 불러 뭐 잔잔한 거. 맞아요. 갑자기 막 난 오늘도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진짜 이렇게. 아, 죄송한 게 제가 기면증이 있어요. 아니 진짜 이거는. 아니 진짜로 이건 의학적으로 돼요. 기면증이라고 있어요. 지금 네. 밑으로 해설이 나온 거 있죠. 네. 기면증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병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우리 이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이 그 손가락 접기가 이게 정말 이 꼬마 친구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카메라에 잡힌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진짜 저 정말 무의식 중에서 그냥 이렇게 딱딱 소리내는 거 있잖아요. 맞아. 소리 마이크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오! 오! 허리도 보면은. 오! 오! 약간 그 몸이 무슨 드럼이야. 아, 나 양말 잘못 신고 왔다. 왜요? 한번 볼게요.
안에 정장에 수트에 정장에 오리가 뭡니까? 구두 안에 자 오리가 소리 나요? 그러면은 오! 와 아프겠다. 오리 잡은 거예요? 예. 약간 이 친구랑 비슷한데요? 예. 좋습니다. 천둥이 빨리 습관을 만드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예. 네. 다음 VCR은 주제가 뭔지 저희가 한번 네. 영상을 보고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엠브레이크 포즈. 포즈. 네, 포즈. 과연. 네. 아이고. 또 뭐지? 또 우리야? 아 정말로. 정말로. 아. 자 옆에 누구예요 저분? 누구예요 앞머리 하나 나는데. 김지씨. 됩니다. 저희도 엠블랙의 포즈들을 제가 총 정리를 해봤는데 네. 먼저 승호 씨부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승호 씨 예. 대표적인 포즈, 베스트 포즈 3를 준비해봤습니다. 3부터 갑니다. 3, 자, 승호. 3위 공개합니다. 아, 먹방이죠. 먹방 승호. 턱이 열린 건가요? 악어의 눈물이란 말 말씀하셨어요. 악어의 눈물.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악어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악어야. 제가 키우고 있는 악돌이 먹이를 지금 한 일주일간 안 줬는데 언젠가는 날 먹을 너가 동물원에 기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 악어 키워요? 네. 오,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만한데요. 네. 성체가 되면은 2m가 돼요. 어머, 2m.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골무 같은 걸 씌워놓고 아, 골무. 마트 가는 꿈입니다. 진짜 아니, 외국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 목줄을 해가지고 오, 네네. 악어를 데리고 악어를 데리고 마트를 가는 사람이 있어. 2위 가봅니다. 자, 2위 엠블랙 승호의 베스트 포즈 2위. 아, 약간 앵그리버드의 그것과 좀 비슷해요 지금. 화가 난다. 자, 1위 봅니다. 1위. 1위 공개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날라차기. 어, 뭐야, 이거?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되죠? 이 포즈 다음에 이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말한다! 자, 승호 씨에게 선물로. 아, 선물로. 포즈. 이 순위 기다려. 아, 예. 아, 화나신 거 아니죠, 지금? 아, 제가 방송에서 네. 화내는 거 보셨네요. 자, 이준 씨가 지금 기대가 돼요. 2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위 공개합니다. 오. 야, 이거 너무 악의적인 캡처 아니야? 잠깐만, 요거는. 몇 년도인가요? 되게 옛날. 어, 엔티티. 네. 이런 거, 이런 거 관찰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예, 네, 왜냐면 배터리가 별로 없는데 연락이 아무것도 안 하시길래. 자, 이준의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이겁니다. 1분간 아, 저 크게 웃기. 이것도 되게 멋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악의적인 캡처입니다. 그러면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거든요. 저희 올케에서는 악의적인 캡처 안 할 테니까 15초간 웃기. 아, 진짜 유치했다. 미래도 15초간 웃기 가능해요. 네네. 해맑게. 시작. 뭐야 이게? 진짜, 잠깐만 지금 손가락이 어디 집어준 거예요? 웃음이 좋아요. 어떻게 보세요? 해맑게 그냥. 시작! 아유 잘한다! 잘한다. 정말 아주 해맑다.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엔 미르 씨, 우리 철용 씨 한번 가보죠. 예. 자 미르의 베스트 포즈 3! 3위! 3위! 어이, 아, 이게 왜 상이에요? 보통 얘가 웃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이 뭐야? 야 2위 공개하겠습니다. 와 멋지는데? 이게 무슨 베스트 포즈예요? 잘생겼는데? 먼이 네. 사진이 2위였고요. 1위 1위는 갑니다. 아 왜 제 건데 안 웃고 나들? 아 어떡해? 정유주 씨께 선물.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천둥도 있어요? 너무 잘 웃는 친구 찾기 쉽지 않았었는데. 3위입니다. 아, 야. 천둥 씨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그럼 해밍턴. 엠블랙 데이 다음 키워드는 마늘 마늘 다. 미르는 네모가 많다. 많다. 산이 많다. 산. 이상형이 많다. 이상형이 많다.
우리 하지연 씨를 늘 밝혀. 아, 하지연 씨 매력 있죠. 앞으로 신에게 자, 미씨 H. 치아 너 옛날에 잘생겼다. 아, 태연 씨까지. 이상해. 효성 씨. 지호는? 지호는? 뭐 어떤 털이 많다. 아, 한 털. 한 글자잖아요, 털. 털이 많다. 아, 올드 티팝 실망입니다. 예. 식상해요. 아, 자. 자, 정말. 예. 오, 정말 수염이 너무 이쁘게 났네요. 자, 승호는 뭐가 많다? 잡기가 많다. 아, 정말로 손재주가 너무너무 많아요, 승호 씨가. 야, 죽을 뻔했다. 저거 다 죽을 뻔했죠. 아. 지금 뭘 하시는 거죠? 자전거 조립 중. 아, 자전거를 즉석에서 조립을. 네, 조립해서. 승호 씨 피아노 하면 승호 씨를 뺄 수가 없죠. 이거 어디요? 안양. 안양예고 특집이었죠? 안양예술고등학교 특집이었는데. 말로 자, 천둥 궁금합니다. 천둥은 뭐가 많을까요? 네모 많다. 사진이 많다. 아, 뛰어나갔지. 와, 다리 찍었어. 다리 긴 거 봐. 잠깐만요, 지금. 아, 누나랑 찍은 사진만. 예. 고양이랑 고양이 자는 모습. 자, 이주는 네모가 많다. 많아요. 저 없어요, 근데. 아. 어머. 와. 아, 맞췄대. 아, 아, 저거 약간 저러고. 저때 음악방송 신청률 그 연령 순위가 네. 낮아요, 좀. 낮아요. 어린 친구들이 보기 때문에. 심미에 걸렸어요. 조금만 벗어도. 어. 춤을 추다 이게 뜯어진 거예요. 어. 근데 춘 씨가 흥분하고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헉, 네, 빨아가지고. 무대하다가 화났어요, 지금. 근데. 아, 딱 멋있게 끝나고 탁 내려가자마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야,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 네. 미르! 미르 씨! 네. 네. 방송에 나와서 밝힌 이상형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어, 많이 말 썼는데 네. 네. 저의 진짜 이상형 여기서 밝힐게요. 어, 누구예요? 한 명! 저희가 아. 지금부터 미르의 이상형 월드컵을 좀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판단이 준비가 되었는데 네. 첫 번째 어, 왜 이렇게 많아? 와, 진짜 많아. 가장 첫 번째 이상형 두 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미르의 이상형 월드컵! 자, 에이핑크 은지! 글램의 제니! 일종으로 보여주죠. 그냥 딱 사진만 봤을 때 느낌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실상 결승이네요, 미라한테. 자, 누군가요? 하나, 둘, 셋! 지니! 아, 자, 은지 씨는? 야, 나눠주라. 에헤이, 무슨 소리야. 아, 요거는 그러면 이준 씨에게 저희가. 자, 두 번째! 미씨의 지아! 포민이 지현! 이야. 아, 지아 씨. 오. 아니, 하나 둘 셋 생각하자고. 아, 만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진행하려고. 시크릿의 효성, FX의 설리. 누구와 함께 세부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선택! 아, 진짜 이거 옛날에 저는 설리 씨. 설리! 아, 효성 씨가 의외로 초반에 그러니까 젊은. 아니, 근데 제가 이런 걸 할 급이 아닌데. 어린이는 애프터스쿨 나라! 소녀시대 태연! 야. 야. 아, 뭐, 너무 앞에서 바람 싹 불면서. 무조건 지금 저희가 멘트가 끝나진 않았는데요. 따다다! 자, 지아, 지니, 설리, 제이. 제이. 먼저 바로 보내실 분. 어제 들어갔잖아?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지니. 지니. 이거 요 세 분 중에서 1등을 정해보죠. 이 중에 이 세 분 중에서 1등은 지아 씨. 지아. 오. 정말요? 오. 자, 자, 미르 어렵다. 야, 자, 어렵다. 자, 그럼 상상차 쓸래? 상상차 쓸래? 들어가죠. 오케이, 오케이. 상상차 쓸. 눈 감으세요. 야, 곰 씨가 이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약간. 자, 기 보는 것 같다. 콘서트를 끝내고 왔습니다. 자기야, 자기 집에 왔어. 자기 좋아하는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 문자가 옵니다. 촥 급하게 가요. 형, 저 오늘 집으로 갈게요. 촥 본인 집으로 갑니다. 쫙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없어요. 그냥 부엌에 부엌 뭐 끄는 소리만 나고 없어, 없어. 맛있는 냄새만 나고 없어. 자기야, 자기야 불렀는데 없어요. 없어. 2층에서. 와이셔츠 내려오면서 어, 진짜. 오빠 왔어 하면서 어. 오빠 안아줘서 점프를 뛰고 안겼는데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와. 자 안겼어 그때 그 사람 자 안겼어 어 자기야 조심해 자 지아 어 자기야 조심해 지아 어 자기야 자기야 조심해 누구야 우리 인기 만들었어요 궁금합니다 앵콜
차트쇼. 이정수 결혼한대 전용아. 올더 케이팝 하면서 영숙이가 연속성 상품도 조심해. 아, 근데 너무 비방적이라. 아, 잠깐만요.